먹어야지. 아, 네. 그렇죠. 이제 맛있었던가? 이 시간을 좋아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먹어볼 준비를 할게요. 아유, 나물들도 잔뜩있네. 드시게요. 아이 어르신부터 먼저. 예, 예. 아이고, 이제 또 그것도 하네. 아이, 먼저 드셨어요? 네. 배가 고파서. 네, 오늘 드시게요. 아, 좋게 떡갈비를 그냥 머리채 뜯네요. 아우, 잘 먹어. 얼른. 뼛속부터 한국인이에요. 나도 먹으라고. 나 뭐 아들, 딸 안 낳을 건데. 혹시 모르죠, 또? 손자가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을까? 아들을 낳을까? 네, 또 하나. 술. 딸! 딸 당첨! 꼬리. 저도 꼬리예요. 다 딸이네. 한번 드셔보세요. 어? 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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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이네. 아, 나 아들이 좋아. 아들이 좋아. 아들이 좋대요. 이렇게 요리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니까 정말 한가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아, 요즘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여있을 때 같이 네. 즐겨야 돼요. 같이 먹은 게 추석 기분이 나네. 네. 추석 음식 가족과 함께 만들어 볼래요?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 이거 보통 맛이 아닌데? 제가 먹어본 토랑국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국물 맛이 깊어. 와, 국물 맛이 진짜 깊네요. 떡갈비. 이거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 어우, 감칠맛이. 이거 살짝 달달하고 감칠맛이. 네. 전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야, 저는 야채들이 살아있네.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알턴해서 요리 하나씩 하지. 이 정도 실력이면 좋아요. 극찬이다, 극찬.